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꿀풀 이야기입니다. 꿀풀은 하고초라고도 하며 꿀풀가의 여러 해살이 풀러 햇볕이 잘 드는 산과 들에 잘 자라는 풀꽃입니다. 서양에서도 인기가 많은 이 허브는 마녀의 약초라는 별명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고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약초입니다. 서양에서는 마녀가 자신의 정원에서 이 식물을 키우면서 차로 마셨다는 전설도 있는데 피로회복과 안티에이징 때문에 전해지는 전설 같습니다. 보통 보라색 꽃이 피고 여름 전설이라고도 하지요. 예전에는 흔했던 풀이었다는데 요즘은 환경오염으로 쉽게 볼 수 없네요. 하고초란 여름에 말라 죽는 풀이란 뜻이죠. 한여름이 되면 시들어버려 이런 이름을 가졌답니다. 의학입문이라는 의서에서는 오래도록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하는데요. 하고초 효능은 스트레스로 인한 눈 충혈과 두통에 효과가 있고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한방에서는 소염제, 이뇨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약성이 밀집된 부위는 꿀을 담고 있는 꽃봉오리입니다. 하고초는 줄기까지 채취해서 노란빛이 돌 때까지 말린 후 사용하는데 음지에 말려 그냥 쓰거나 살짝 말려서 쪄서 쓰며 물 2리터에 한 줌씩 끓여 마시면 좋은 약차가 된답니다. 꿀풀 100g당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식이섬유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질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1, 지질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 B2, 단백질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B6를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피로회복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고 하며 안티에이징 허브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꿀풀은 헤모글로빈의 원료가 되는 철분이 있어 혈액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만 섭취량이 많지 않아 철분 보급원보다는 빈혈 예방 및 개선을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폴리페놀류의 항산화 작용으로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며 생활 습관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고초 차로 마시면 좋다고 해서 조금 채취해 와서 차로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깨끗이 씻어서 키친타올로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해 준 다음 찜기에 살짝 쪄서 말려도 된다고 하며 저는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서 말렸다가 차로 만들었습니다. 보랏빛으로 잘 마른 꿀풀이 차로 만들어졌을 때도 보랏빛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찬물을 부었는데 보시듯이 자연의 색이 나오네요. 이름이 꿀풀인 만큼 맛은 달콤하고 마시기도 좋았습니다. 하고초는 크게 알려진 부작용은 없으며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사람이나 기가 약하신 분,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꽃말은 추억이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